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본 도쿄에 있는 시모키타자와로 왔습니다. 여기 시모키타자와는 시부야나 신주쿠에서 가까워 쉽게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본에서는 시모키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여기는 빈티지 샵이나 레코드 샵이 유명하고 맛집도 많은데요. 오늘은 시모키타에서 인기 있는 햄버거를 먹으러 갈 겁니다. 여기는 카부토 시모키타라는 가게입니다. 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. 여기는 평일에 런치 3시에 끝나고 5시부터 다시 영업을 하시는데요.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가서 다른 손님이 없어서 좁았습니다. 주말엔 줄 서서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서 평일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여기서 가장 유명한 메뉴가 햄버거인데요. 최대 4개까지 햄버거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메뉴에 추가로 베이컨, 아보카도, 솜사탕, 치즈 등등 토핑할 수 있는데요. 저는 치즈를 선택했습니다. 파스타나 피자도 팔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오고 싶습니다. 와인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. 소스 종류는 왼쪽부터 토마토 소스, 베노베제 소스, 갈릭 간장 소스입니다. 개인적으로 간장 소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. 친구는 생강구이를 골랐는데요. 엄청 두껍지 않나요? 여기에 계란 추가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여기는 자리에서 굽는 걸 볼 수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좋습니다. 이 생강구이는 이 소스를 뿌리고 나서 마요네즈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.
앞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. 스페인산 햄을 사용한 햄버거인데요. 너무 부드러워서 혼자 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햄버거랑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편집하면서 또 먹고 싶어지네요. 여러분 어떠셨나요? 빈티지 샵도 주변에 많으니 시모키타에서 쇼핑 많이 하시고 카부토 시모키타에서 꼭 드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